이데일리 TV입니다. 에이프로젠 KIC, 네이버, 이마트, NHN, 하나금융지주, 네이처셀, 비덴트, 호텔신라 꼽았고요. 한국경제TV는 LG화학, 하나솔루션, 신성ENG, 호텔신라, 기아차, 효성그룹주, 유니온, 네이버까지 담았네요. 매일경제TV로 갑니다. 네이버 담겨 있고요. 빅히트, 네이처셀, 아주아이비투자, 우리기술투자, AD칩스, CJ프레시웨이, 효성화학까지 선정을 했네요. MTN의 삼성출판사, 호텔신라, 노랑풍선, 케이스피드, 비덴트, 아주아이비투자, 화승 R&A, 효성첨단소재를 선정했습니다. 네, 뭐 지난 주만 해도 쿠팡 관련주들이 네. 특징주, 뭐 관심주 꽤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보니까요, 뭐 다들 소식을 들으셨겠지만 마켓컬리, 뭐 야놀자, 네. 지금 크래프톤 여러 또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2의 쿠팡이 될 수도 있다. 그 관련주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네.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인가요? 작년에 SK바이오팜, 빅히트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국내 상장 IPO. 이제 국내 상장 IPO에서 올해는 이제 해외 상장 IPO로 또 이렇게 순환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유행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그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라든지 업종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순환매라든지 유행에 대한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빅히트라든지 SK바이오팜 이런 것 국내 상장 IPO 유행했다가 올해는 또 크래프톤이 IPO가 예정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앞선 있었잖아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예, 예. 근데 작년만 그렇게 주목을 못 받았거든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한번 말씀했지만 시장이 그래서 그때그때 달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그러네요. 거예요. 어떤 때는 주목을 했었다가 어떤 때도 주목을 안 하고 어떤 때는 뭐 국내 상장 IPO를 주목했었다가 또 이게 유행이 바뀌어가지고 이제는 해외 상장 IPO. 항상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주식상 항상 뭐 눈치 작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잘 살피자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흐름을 진짜 잘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의미에서 네. 저희 주식공장이 참 좋은 프로가 아닐까요? 그렇죠. 그거를 계속 네. 짚어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특징주와 관심주를 네. 매일매일 저희가 또 짚어보니까요. 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세 가지 종목도 꼽아볼 텐데 네. 어떤 종목부터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하나금융지주부터 좀 볼 겁니다. 예, 요거는 하나금융지주요. 네, 종목뿐만 아니라 시장을 판단한 요인으로도 좀 말씀드릴 거리가 좀 있어서 일단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은 자 지난주 토요일날 미국 증시에서 국채금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왜 짚어보냐면은 자 그동안 이 국채금리라는 저기압 비구름대가 계속해서 예. 비가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마를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장마 기간 동안 계속 비가 오다가 어느 순간 좀 거치잖아요. 그러면서 해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국채금리라는 장마 전선이 이제는 조금씩 이제 옮겨가는 것이 아닌가, 거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 현상을 보면서 오늘 만약에 국내 증시가 이 국채금리 이슈에 대해서 큰 영향 없이 짧은 조정으로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아마 지난주까지 안 좋았던 그런 흐름에서 이제는 조금은 그 안 좋았던 흐름에서 탈출하는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그 변화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좀 생기게 되면서 이제는 부정적인 부분들보다는 좀 긍정적인 부분들로 좀 진행될 가능성.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예. 국채금리 이슈가 계속 시장을 좀 지배를 하게 되면서 금융지주사들, 보험주들, 철강, 화학 이렇게 강세였거든요. 근데 이런 강세보통 업종들이 또 이제 소위 말 순환매 변화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동차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그리고 마켓컬리 같은 데 신규 IP라든지 이쪽으로 좀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잘 짚어보는 게 제가 봤을 때 잘 짚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시장의 수익률을 가장 잘 올리는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거시경제적인 기본적 분석도 잘해야 되겠고 그리고 차트를 보는 기술적 분석도 잘해야 되겠지만 시장 흐름에 따라서 그 유행을 타지 않으면 결국 못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심리가 움직이는 이 유행을 좀 잘 타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금융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금융주 내에서도 이제 차별화 현상이 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뭐 KB금융지주하고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주춤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금융지주는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뭘까요?
업종 내에서도 차별의 현상 수나미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설을 한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류 갖고 계신 분들은 일단 좀 주춤하다 싶으면은 조금 이제는 갈아탈 교체 전략 준비 좀 하시고 하나 급류 기술을 만약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라면은 이제는 상승 좀 즐기시다가 만약에 KB금융이라든지 신한지주처럼 조금 상승세가 주춤해진다. 그러면 그때가 좀 수익신호를 준비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적인 부분들, 그리고 종목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또 여담이지만 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예.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영끌하신 분들이 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거든요. 짧게만 할게요. 또 말이 길질 것 같은데 짧게만 할게요. 여담인데 그 지금 현재 집을 연결해서 사신 분들이 있잖아요. 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태 좀 난감한 것들이 연결을 하게 되면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쵸. 주택담보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최저금리가 2.5% 이상 분명히 될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1억이 아니라 2억 3억 정도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금액 자체를 받았을 때 10년 정도 상환을 한다는 전제를 깔게 되면 한 달에 최소 한 200만 원 정도 그 상환 부담을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예전에 거치시기라 그래가지고 주담대출 같은 경우도 이자만 갚는 방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원리금 균등상환해가지고 원금도 같이 갚아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정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 오래됨도 보유세가 또 올라가요. 재산세, 종부세 또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은 1년에 최소한 500에서 600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600 정도 보유세, 1년에 2,400 정도 상환 부담, 3,000만 원 정도예요. 이게 와닿지가 않을 텐데 지금 월급, 그러니까 급여소득자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10명 중에 7명은 월 300만 원을 못 벌어요. 예. 세후로 봤을 때. 그러면은 세후로 봤을 때 300 정도라 칠게요. 그럼 300에서 1년 지금 3,600이잖아요. 그럼 3,600에서 3,000만 원은 이 집 때문에 돈이 나가게 됩니다. 그럼 만약 둘이 300의 부부가 결혼했다 볼게요. 그럼 600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수입의 절반이 부동산에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부담을 하다가 나중에 지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양중에 양도세만 살짝 건드려가지고 보유세 부담 완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럼 그분들 나중에 손절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분들은 집값 오른 것도 못 보고 보유세 부담만 하다가 그러니까 지출만 발생되다가 집을 팔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작년하고 그 2019년, 2020년 이렇게 연끌하신 분들이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상태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런 분들 때문이라도 예대마진 금리 가계 부채 부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정부에서 완화를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여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네. 어쨌든 작년 같은 건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리를 인하를 시켰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와중에서 금리 인상에 네. 대한 게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 또 그쵸. 상황이 올 수도 있죠. 근데 네. 문제는 속도인 것 같고요. 네. 또 그 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영끌, 비투 이런 부분 자기 돈이 아닌 그쵸. 여력이 안 되는 그런 돈을 사용하시는 거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좀 위험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좀 경고의 말씀을 네. 드려야겠네요. 예. 이게 참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게 이렇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게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좋아지는 것에 어떤 긍정적인 작용도 있지만 이게 가계대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 부담이라든지 상환 부담 이 부분은 필수 불가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볼 때는 보통 일반 직장이라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만 이 하나금융지주가 네. 은행주, 보험주, 금융주에 있어서는 네네. 또 한편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그쵸.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봐 네. 주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얘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켓컬리 관련주. 아니, 정말 대단한 네. 게 지금 뭐 업종별 상위도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테마 상위도 그렇고 네. 지금 창투사들이 다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두에 좀 우스갯소리 했지만은 작년에는 국내 상장, 올해는 해외 상장 이쪽으로 모멘텀이 좀 많이 옮겨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뭐 지분 투자한 기업들 아주 IB 투자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긴 하지만 분위기를 보게 되면 작년만큼 그렇게 이렇게 분위기가 확 휩쓸려가지고 선풍적으로 테마로 형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작년에 잘 기억해보시면은 SK 바이오팜 뭐 따상 이런 얘기하게 되면서 진짜 IPO 박 터진 줄 알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아시겠지만 SK 바이오팜이 이어가지고 그 다음에 빅히트까지 하면서 흥행이 계속 이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SK 바이오사이언스한테 이렇게 그렇게 뭐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쿠팡이 미국 주식 상장을 하게 되면서 이
관심도가 이쪽은 떨어져 버리고 상대적으로 소외가 돼버리고 그 쿠팡이나 이제 마켓컬리 쪽으로 빠르게 좀 옮겨가는 것 같아요. 일적이 좀 붙었죠. 네네. 예. 그리고 쿠팡하고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겹치는 부분도 상당히 많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지분 투자 이 부분은 미래세 벤처 투자 예. 이런 기업들이 있고 아주 IB 투자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흥국 FM이라든지 뭐 우양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이미 쿠팡에서 이미 부각이 됐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새롭게 부각된 종목들은 ECS.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한창이라는 회사인데 한창이라는 회사는 자회사가 마켓컬리와 좀 연관성이 있다 보니까 마켓컬리 관련주에서 이제 부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유행의 흐름들은 이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어떤 음식이 장사가 잘 된다 그러면은 그 비슷한 음식점이 우수수 막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마켓컬리 관련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쿠팡이 상장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증시에 상장을 했고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주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예. 마켓컬리도 그럴 것이야 하면서 이게 참 불나방처럼 이렇게 막 달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있는데 일단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유통업체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재구매율이 결국 중요한 거거든요. 한번 사고 그다음부터 이용 안 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근데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재구매율이 60% 정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용했던 고객들이 또 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 고객들이 많다라는 거, 즉 단골들이 많다라는 거. 자영업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단골이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런데 쿠팡도 그렇고 마켓컬리도 그렇고 아마 이렇게 IPO에서 부각이 된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충성 고객이 많다라는 거, 단골 고객이 많다라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상장 이슈가 발생이 됐을 때 좀 유행 그리고 발생이 됐을 때 이렇게 인기가 가파르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납품이라든지 지분 투자 관련된 종목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아시겠지만 마켓컬리가 올 연말쯤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 올 3월 달만 치더라도 9개월 정도잖아요. 이게 지금 대선 테마도 아니고 조금 시간 기간이 좀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 단기 변동성으로 끝이 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거를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적어도 하신다라면은 지금 KCPD처럼 많이 오른 것도 말고 앞으로 또 마켓컬리 관련해가지고 또 다른 수혜주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마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로 해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좀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은 윤석열 테마 같은 경우는 인맥 테마에서 이제는 종친회에서 그리고 이제는 그 충남에 있는 기업도 이렇게 유행이 좀 변하잖아요. 그것처럼 마켓컬리도 앞으로 그 유행이 변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부각되는 뭐 새로운 테마주가 나오면 그쪽으로 쫓아가는 게 맞지 많이 오는 쪽으로 접근하게 됐을 때는 추격 매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유의해서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은 테마로 올라갔던 종목들은 또 테마 이슈가 꺼지면 또 금방 그렇죠. 급락하기 마련이다 보니까 이런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오늘 KCPD 같은 경우 상한가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상한가 아직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올라간 종목보다는 네네. 그 아래에서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찾아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기업 펀더멘털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조건적으로 테마에만 엮여 있다기보다는요. 그 테마로밖에 엮이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예. 하나만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예전에 참 종친회 예. 그리고 그 충남 기반 기업 이렇게 테마 가는 것도 처음 봤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게 되면서 바이든 관련 테마주가 있었어요. 아마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한성기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차트 좀 같이 이건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한성기업 대표 이사가 시라큐스 대학 출신인데 바이든과 동거인 이유 때문에 한성기업이 주가 급등했었거든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거예요. 화면을 보시면은 작년 5월달입니다. 작년 6월달부터 7월달까지 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급등을 했었죠. 급등하고 난 다음에 이 이슈가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제자리에 가버렸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물론 납품을 하고 있고 실적 같은 연관성, 실적 연관성이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슈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테마로 부각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꺼졌을 때는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결국은 흐름을 역시나 좀 잘 타야겠다. 좀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런 의미에서 KCPD 오늘 좀 특징주에 올라온 김에 네네. 여러 가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KCPD 두 번째 종목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가겠습니다. 마지막은 AD칩스라는 기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AD칩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시댄 반도체 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DSP라든지 IP 쪽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DSP는 어느 부분이냐면은 우리가 설계,
펜리스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설계가 좀 이쁘게 말 그대로 디자인, 이쁘게 좀 설계가 되기 위해서 DSP, 디자인 솔루션이라는 파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이쁘게 디자인이 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 파운드리 생산, 파운드리가 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검사, 테스트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DSP라든지 IP 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 그렇게 많이 부각이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IP 쪽에는 어부부 반도체, 그래서 펜리스 기업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아시라든지 이런 AD칩스 같은 뭐 DSP 관련 기업들은 많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AD칩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앞으로 그 차량용 반도체, 아다스 프로세스, 그러니까 차일주행, 이쪽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 저는 AD칩스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의 어떤 유일한 파트너예요. 유일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거의 독점적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회사가 좀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MCU 코어 IP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MCU가 뭐냐면은 결국 아다스 프로세서 예, 기본이 되는 핵심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현대차 아다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는 ECU 플랫폼이라고 이게 예전에 엔진만 제어했었거든요. 근데 이 ECU가 엔진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이라든지 그리고 서라운드 뷰라든지는 뭐 다 제어를 해요. 그래서 수백 개, 수천 개의 ECU가 들어가는데 그거를 하나로 합친 게 MCU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 MCU 플랫폼에 CPU라든지 VPU가 더해지게 되면서 아다스 프로세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다른 건지 현재 현대차 국산을 하고 있어요. 아다스 프로세서에 대한 알고리즘을 현대차, 아다스의 소프트웨어를 현대모비스, 일렉트릭이요? 일렉트릭 말고, 잠시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네. 하여튼 현대 자회사요. 예. 그리고 현대 오토에버. 예. 그리고 아다스 프로세서 하드웨어를 현대모비스를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이거를 제외하는 핵심 칩, 아다스 프로 핵심 칩을 현재 인텔 그리고 엔비디아에 현재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현재 삼성전자가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대체가 되게 된다라면, 예를 들면은 이 아다스 프로세서 아다스 프로세서 핵심 칩이 이게 뭐냐면은 그 스마트폰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들어보셨죠? 그리고 PC에 CPU 들어보셨죠? 요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쪽으로 앞으로 개발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AD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차량의 반도체에 대한 어떤 아다스 프로세서, MCU 이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주목을 해야 될 기업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